안녕하세요. 민자는 샤인입니다. 네, 여러분 네. 즐겁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희 샤인은 요즘에 헬로우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네. 또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모이게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네, 자 저희가 멜론에 올라온 질문들을 몇 개 뽑아서 여러분들께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질문 주시죠. 네, 명품돌. 아, 너무너무 기분 좋은 단어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가치가 높아 보이고 그런 게 아닐까. 네,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네. 뭐 노래도 명품이다, 뭐 옷도 패션도 명품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고, 다른 수식어로는 저희가 늘 말씀드려왔던 컨템퍼러리 밴드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새로운 수식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네. 특별한 샤이니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뭔가 저희만의 색깔이 뚜렷하게 있는 게 네. 있어서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샤이니만의 색깔, 네. 샤이니만의 음악 색깔이나 샤이니만의 스타일이 이제 느껴진다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무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진 멤버. 저 같은 경우에는 태민 군을 꼽아주고 싶네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도 그렇고 항상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항상 이제 어디서나 저희 네. 이상형을 많이 물어보세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상형이 딱히 없어서 이제 방송에서 거의 대부분 엠마 왓슨 배우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데 네. 그럴 때 가장 난감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말해야 될지. 네. 그렇군요. 진짜 없는데. 그게. 네. 단연! 단연! 한 명? 소리가 네, 심한 한 멤버! 네. 하나 둘 셋 할까요? 하나 둘 셋! 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대변해 주십시오. 일단 키고는 숙소에서 뭐 저희한테 뭐 잘 해줍니다. 뭐 좀 잘 챙겨주고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평소에. 그렇지만 이제 좀 그게 좀 과하다 싶으면 이제 잔소리로 넘어가죠. 그렇죠. 사실 좋게 네. 말하면 또 엄마라고 할 수 있죠, 키 엄마. 네, 네. 근데 그게 나쁘게 말하면 키 잔소리로 바뀌는 잔소리. 거죠. 그래도 이제 키고는 저희한테 이제 하나 잘 챙겨주고 그렇죠. 또 평소에도 또 저희한테 또 잔소리보다는 또 좋은 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네 키고님 굉장히 좋습니다. 뭐 특별히 누구라고 네, 뽑을 수 없을 정도로 멤버 전원이 참 그때와는 달라진 것 같고요. 다들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네. 시간도 지나고 뭔가 멤버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자기 다 꾸미들도 알게 돼가지고 그때와 비교해보면 진짜 저희끼리도 참 그때 왜 저렇게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부터 네. 누나 넘버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예. 그게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누난 너무 예뻐 너무 좋았지만 저에게 파워풀한 무대를 보여줄 수 있었던 루시퍼나 딩딩동 무대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리패키지 앨범으로 나온 헬로도 이제 팬분들 많은 사랑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멤버들의 취향이 있어서 개인적인 취향이 있어서 단연 어떤 곡이 뭐 어떤 무대 할 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이 무대 할 때는 이 장점 때문에 좋고 저 무대 할 때는 저 장점 때문에 좋고 이런 점이 있어서 저는 늘 무대할 때는 저는 마린바 그런 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현지에 가서 저는 기타나 네. 피아노를 다시 처음부터 배우고 싶어요. 네, 다른 멤버도 혹시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색소폰을 굉장히 잘 부시는 네. 분을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다섯 자로 저희 표현한다면 일단 뭐 온유 형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저희가? 네. 온유 형이 요즘 또 뮤지컬을 하고 있으니까 네. 또 저희 무대와 또 색다른 무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뮤지컬 하면 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노래, 춤 다 됨 뭐 이런 거 어떤가요? 멀티! 네, 노래, 멀티나. 노래, 춤 다 됨 반응에서 기... 그런 생각 없었는데 그것도 좋은데 네. 그러면 이거 어떤가요? 키군이 이제 패션 쪽에서도 이제 센스가 있고 저희 멤버 중에서도 그냥 이제 센스가 예능할 때도 돋보이니까 센스 감각 짱 어떤가요? 괜찮나요? 진짜 다섯 자로 채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죠? 완전 겸댕이. 네. 네, 귀여운 어투를 많이 사용해서. 네. 요즘은 팬분들도 많이 지어주셔서 네. 저희도 늘 보고 있는데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참고하고. 멤버끼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 네. 중에 실수를 했을 때 네. 이게 굉장히 잘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호응을 유도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네. 제가 아닌 척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닌 척. 자기 파트가 아닌 척. 예, 사실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파트가 제 파트 1, 2밖에 없거든요. 예. 제가 처음에 시작했다가 중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했던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모습 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질문을 네. 저희가 대답해드렸는데요. 어땠어요? 재밌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항상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는 샤인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컨템포럴 밴드 빛나는 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